백가시는.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을 것 같아. 겨울인데 겨울이라서 어느 추운 겨울 날이었는데 잠을 자는데 전화가 울리는데 제가 겨울이었잖아요. 제가 엄청 두꺼운 코트에 부츠에 목도리까지 다 하고 침대 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려서 이렇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네가 왜 옷을 다 입고 침대에 누워있지? 했더니 형 기억 안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일단 전화 끊어봐 하고 이제 무서운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 나 저렇게 물어보는 거 너무 무서운 거야. 필름이 끊겼구나. 네. 궁금해 생각해봤어요. 이거 저는 큰일 나잖아요. 어쨌든 연예인인데.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 제가 원래 홍대에서 클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럽 이제 주말이었으니까 가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클럽의 피크 시간이 2시부터 4시가 이제 완전 피크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친구들 이제 그날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하고 야 2차로 우리 클럽 가자 자랑하고 싶어갖고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야 축하한다 잘 되네 이러고 네, 거기보다 클럽... 더 마신 거예요. 클럽 잘 되니까. 그래 먹고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취하면 제가 원래 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버텼단 말이에요. 집에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참... 집에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DJ 부스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젊은 친구들이 20대 초반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 그때부터 누가? 친구들이 왜? 이 새벽에 왜? 이 새벽에 아니 사장... 클럽 사장이 아니, 그러니까 이미 저는 취한 거죠. 나 이게 집에 가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얘네들은 왜 여기서 이 시간에 여기 춤을 추고 있지? 어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클럽이 래퍼들 공연을 많이 해서 마이크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DJ부터 올라갔어요. DJ 산 막 춤추고 있는데 제가 DJ를 밀어버리고 그 음악 꺼버린 거예요. 어머. 제가 마이크 잡고 야 이 정신 나간 녀석들아 지금 시간 몇 시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희 지금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어? 나가! 아, 진짜로. 후유라고 미쳤거든요. 네가 왜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퍼포먼스인 줄 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박수를 했대요. 웃기는 줄 알고. 내 말이. 박수 쳐? 하나가! 박수 쳐? 하나가! 하나가! 여기 내 클럽이야. 너희들 부모님 지금 걱정한다고 그리고 제가 끌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네, 팀원들이 다 저를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저를 집에다 눕혀놓은 건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가게는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갖고 한동안 있다 그때 정말로 한 6개월 동안 술을 안 먹었어요.